암송 성적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앞을 보시면서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으로 보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분은 컨닝하시는 것 같은데 암송을 많이 하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크게 유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천한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두루 행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날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3페이지 시편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제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구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 끊으소서.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니 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 같이 입게 하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안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그 약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세히 기록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5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그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그 약속대로 이제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민족으로서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현재 2377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지금 발표됐는데 온 세상에 다 전파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문 앞에 가까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더 이상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준비입니다. 준비. 마지막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데려가신 이후에 마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신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홍수,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기간이 7년 환란이라 그럽니다. 그 7년 환란 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마지막 때에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사람처럼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옛날 시골에서는 이 키라 그러죠. 그 처음에는 알곡과 쭉쟁이와 뭐 금부락재 이런 걸 다 함께 해놓고 키를 이렇게 까불려면은 금부락지와 쭉쟁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천국 곳간에 알곡이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그 영혼들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쭉쟁이라고 됐습니다. 비록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쭉쟁이와 같아요. 쭉쟁이는 껍데기는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외형적으로는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알곡인지 쭉쟁인지 이제 결판이 날 겁니다. 누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결판이 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대로 다 데려가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은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은 사람들 구원받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죽으면은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영혼은 주님의 품에 그 낙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육신까지 살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육신을 먼저 살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던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홀연히 이 몸을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높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 물질적인 세상에서 신령한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서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제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성도들의 그 육신까지 주님과 같은 몸으로 완전하게 이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이 이제 우리 육신까지 변화됨으로 완전해지는 거야. 그 찬송가도 완전한 구원 그 크신 은혜를 저 위에서 찬송하리. 그 주님이 오신 날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또 함께 찬송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육신까지 변화될 때 그 완전한 구원을 주님 앞에 또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뭐 좀 복받고 오래오래 잘 살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 어떤 육신적인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말씀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에 구원은 우리의 몸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시키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이 몸을 변화 못 시키게 해서요. 기어다니는 벌레를요. 호랑나비가 되게 하는 아주 예쁜 꽃나비가 되게 하는 하나님. 아무 모양도 없이 없는 것을 땅에다 심으면 예쁜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 만물을 변화시키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리니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한다고 말해요.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그날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성경에 보면은 버러지에게도 눌러 죽일 인생이랴. 보이지 않는 벌레가 이 머릿속에 내 속에 와서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아야야 하고 그러고 누워서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 육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우리 머리 위에서 섬광이 퍼쩍하고 핵폭탄이 터지는 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다 죽어버릴 것이다. 하루살이가 말이요 이 전등에서 왕왕왕 하고 말이요 움직이는데 이 뭐야 그 에프켈레 같은 걸로 촥 뿌리면은요 싹 쏟아지잖아요. 그처럼 하루살이같이 죽을 인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내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언젠가 끝나버릴 이 땅에다가 그들의 소망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만족을 얻으려고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않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한다. 우리가 다 홀연히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상장 주고 상품 주고 상급 얼마 주고 사람들 앞에 잠깐 무슨 이제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은 주님 앞에 받을 영광입니다.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영광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과 멀리서 모시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영광이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분하고 베드로와 같은 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하고 우리와 같겠습니까? 같으면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목 잘려 죽은 그런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비교적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하고 상급이 같으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지옥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다 지옥에 갑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만은 비록 도덕적으로는 착하게 살았지만은 구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하고, 평생 온갖 흉악한 자라, 사람 죽이고 강도질하고 사기 쳐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지옥 간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그것도 안 되죠. 지옥 간 사람도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진다는 그 말씀은 지옥 가서 자기가 행한 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지옥에도 이 세상처럼 사는 곳이에요. 지옥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요. 세세토록 쉬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고 사는 곳인데 그 고통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지옥 가서 고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서 고통이라도 좀 적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천국 가는데, 어떤 사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뭐 상은 없어도 괜찮겠다, 막 천국 뒷자리에도 가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낙제만 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꼴찌에서 1등 2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낙제만 면하는 사람. 성적이 더 나쁘면 낙제하죠. 낙제 안 한 것으로 만족하는, 그랬으면 안 되죠. 아니면 최고로 1등 아니면 2등 항상 그 제일 앞에서 그 다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다른 박질하는 자리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상 얻으려고 다른 박질할지 꼴찌하려고 다른 박질합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기장에선 그 선수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요. 왜 꼴찌에 처져서 가느냐고. 상 얻도록 다름박질하라. 주님 오시는 날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각 사람에게 그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사람의 상급이 다 드러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상급을 안 주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갚지는 못하지만 보답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서 살고 어떤 고난도 받을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또 그 행한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상급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항상 뒤처져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만 위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과 관계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소극적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않겠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막 그런 대로 만족하다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았을 것을, 좀 더 용감하게 좀 멋있게 살 것을, 내가 이렇게 비겁하게 살았나, 그런 후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다른 박질한 사람 아니면 일하는 사람은 허리를 동여맵니다. 일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여.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 육신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아주 하찮은 일을 한데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치고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물질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걸 바쳐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죠. 그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떻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하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를 했는데, 첫째,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라 그랬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 예복 입은 사람,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복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같은 말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흠없게 주님 앞에 보존되는 게 필요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하면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아주 비참한 지옥갈 죄인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이 몸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점점 주님과 같이 닮아져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처럼 점점 온전하게 거룩하게 점점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 오시는 날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결혼 날짜가 가까울수록 신부는 자기 마음과 몸을 단정하게, 그 신랑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신부가 그 앞에 너무 부족하면 안 되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입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리고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랬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주님 앞에 이제 혼인 결혼식이 이제 거행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몸과 영과 혼이 흠없게 보존되기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육신이 피곤해도 자지 마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몸은 피곤하고 몸은 깊이 잠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우리가 가끔요 여행할 때요, 내일 새벽에 내가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 몇 시 비행기를 타야 된다, 아니면 몇 시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이 들면은요 자꾸 깹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늦잠 자서 잘못하면 비행기 놓칠까 봐, 아니면 늦잠 자다가 내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까 봐, 아주 자다가도 깜짝 놀라 깨고 자꾸 시계를 몇 번씩이나 보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게 마음에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는 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 산다면은 그 사람은 잠든 사람이에요. 잠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은 잠자는 사람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은 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생활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 받으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 받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해야 될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일.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새 계명,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계명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옛 계명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교회를 돌봐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또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알아봅니다.
내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태어난 형제입니다. 소망이 같고 우리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갈 소망이 같잖아요. 소망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소망이 같은 사람은 사는 목적도 같아요. 그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고 고라를 같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같은 동족끼리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동족을 배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 개인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매국노라고 해요. 배반자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 30 때문에. 예수님이 유다를 위해서 유다에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해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도 몰라보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그걸 보고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 안에 교제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아내와 남편이 교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교제가 있습니다. 또 형제끼리 또 가까운 친구끼리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 이 세상 사람들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비슷한 사람끼리의 자기 나름대로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어떤 교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인격이 좀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그 거룩한 교제를 가지는 그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는 육신적인 교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뭐 육신적으로 자기 비슷한 사람끼리만 교제한다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제는 그 육신적인 모든 조건, 잘나고 못난 거, 뭐 돈 많고 가난하고 세상에 배우고 못 배운 거, 육신적인 모든 조건은 주님 오시는 날 다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 모든 건 초월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우리가 주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만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구역 모임도 모이고 시간만 있으면 또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또 돕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보충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라서요.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동차는 3만여 개의 부속이 조립이 돼가지고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부속 하나하나 따로 띄워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제자리에 전부 조립이 돼 있을 때 아주 훌륭한 자동차가 되고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 우리 각 사람은 지체를 했잖아요. 손가락 하나 띄워놓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걸. 눈이 중요하지만 눈이 그거 빼놔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제자리 있을 때 전부 귀중한 겁니다. 우리 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하고 귀중히 쓰임받는 것이지 내 혼자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혼자서는 신앙이 자랄 수도 없고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라는 그 무리 안에 함께 우리를 묶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맬 수 없고 가지처럼 말라진다 그랬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게 힘써 지키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약한 사람을 붙잡아주는 거예요.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응? 가정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아들도 손자도 있고 똥싸게 오줌싸게 말씀꾸러기 있지만은 다 붙잡아주잖아요. 똥싸고 오줌 싼다고 해서 맨날 두들겨 팹니까? 말씀 부린다고 쫓아냅니까? 다 안아주고 도와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문제가 있다고 너무 그 문제로 삼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포괄해 줘야 됩니다. 마음을 넓게 해서요. 왜?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신앙적으로 어리니까 그래요. 아주 철부지니까 그래요. 그거 너무 꾸짖지 마세요. 신앙이 자라면 뭐 누가 그런 짓 하겠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뭐예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육신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린아이인 줄 알고 장성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붙잡아줘야 돼요. 어른이 아이 붙잡아주듯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붙잡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남겨두신 목적은 복음이 더 전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겁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을 더 이상 두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하고 만물의 마지막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되어질 일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라고 표현한 말씀은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열심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는 아주 고상한 뭐 미사 의구를 해서 막 사랑은 어떻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는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너무 잘해요. 말.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나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는데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나는 여유가 있는데 형제는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 육신의 인색함이 그걸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응?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요. 희생, 수고로. 그래서 그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뭐 희생한다든지 형제를 위해서 수고한다든지, 주님 앞에 가면은 뭐 형제를 위해서 수고할 것도 희생할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뭐 고난을 받는다든지 수고한다든지 희생한다든지 뭐 형제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3절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3절.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유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유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매일 그 만나를 먹었잖아요. 뭐 광야에 40년 동안에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금방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아침 일찍이 나가 보면은 아주 눈이 오듯이요 그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 만나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서 그랬는지 적게 밖에 못 거두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어떻게 됐는 것인지 와서 보니까 한 호밀 하루 양식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오다가 좀 뻥튀기 됐는지 늘어났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니 나는 욕심 많게 두 호메를 거두었는데 집에 와서 해보니까
오다가 사가버렸는지 녹아버렸는지 한 5mm밖에 안 돼요. 예. 적게 거둔 사람도 아니, 조금 몇 개 못 거뒀는데 와보니까 한 5mm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입니다. 평균하겠다 그 말이야. 이게 뭘 말하느냐.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를 돕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뺏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더 보태주지 않는 얘기가 아니다.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평균하게. 그래서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너희의 좀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부족한 걸 보충하고 저쪽에 유효한 것이 있으면 이쪽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평균케. 자, 이 원칙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하게 하기 원합니다.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너무 이제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고 그럼 주님 보실 때 그 옳지 않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살지 못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 생활 원칙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예루살렘 걸 보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빨리빨리 도망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참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았습니다. 그게 뭐 그런 재산을 뒀다가 으물으물하다가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같이 죽을 테니까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 다 참은 도망갈 준비하고 집이고 땅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고 주고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얼마 후에 우리말로 다 까먹어버렸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이고 집이고 팔아서 다 바치고 사도들은 그 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다. 자, 여기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때부터 소아시아 나중에 로마까지 막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생활의 힘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도록 한 거예요. 복음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궁핍하게 됐어요. 그걸 알고 바울사도는 이방인 교회에 말해요. 이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 의해서 신령한 것을 공급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저희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장 쭉 보면은요, 그 헌금을 쫙 거두었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약속해라. 헌금 약속해라. 내가 갈 때에 급히 헌금을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둬라. 쫙 헌금을 거두었어요. 그 헌금을 왜 했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방인들은 물질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은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부러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간격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희생하게 했고 이방인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게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의 성도들 유대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육신적인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래서 평균하게 한 겁니다. 평균하게. 지금 우리가 뭐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 다 팔아서 막 교회에다 다 바쳐서 똑같이 막 먹고 치우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루살렘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형제 자매들의 궁핍한 걸 보면은 내 유유한 것으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준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빚을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 내가 부족할 때에 사람이 안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그 옥포라는 그 농촌 교회인데요. 그 제 혼자 살았거든요. 총각 전도사로서 혼자 있을 때요. 명절이 되면 웬 뭘 갖다 주는 게 많은지 막 과일도 막 잔뜩 갖다 주고 막 떡도 갖다 주고 막 별 게 다 있어요. 그걸 제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몽땅 막 제가 조금밖에 못 모니까 몽땅 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 동네 저 끝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요. 그걸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에서 아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부자였는데 얼마나 깍쟁이 노릇했는지 모른대요. 머선들에게 일 시켜놓고도 삭도 잘 안 주고 얼마나 깍쟁이 노릇해가지고 그러다가 어쩐 연고인지 하여튼 몽땅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자식들도 없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너무 깍쟁이 노릇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자기가 행한 대로 봉을 받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부유할 때 남의 가난한 걸 보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난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날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필요 없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끝내야 돼요. 그러면 그 보상은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꾸이는 것. 허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주면은 줄지라도 부유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서 구자하면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주세요.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고 누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주는 것은 손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가는 건 손해다. 이건 자기 계산이에요.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요. 더 주면은 더 주셔요. 안 주면은 하나님도 안 주셔요.
잘못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 버려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건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올바로 사용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한다 그랬잖아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기주의자들은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예. 좀 마음을 넓게 후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요 막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응?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기 원해요. 예.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 보면 심지 않는 대로. 예?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시라. 천국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깍쟁이 노릇하는 사람은요 이 전도를 못해요. 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후한 사람, 예? 예.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이기적이고 깍쟁이 노릇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전도 못해. 두고 보셔야 되는가? 안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전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도 바치고, 예? 물질도 바치고.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을 이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도 바쳐야 되죠. 수고도 해야 되죠. 물질도 바쳐야 되죠. 그분 모시고 가야 되죠. 그 사람 대접해 줘야 되죠. 회비도 대신 내줘야 되죠.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얼마를 투자하든지 그런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인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생명이에요.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수고한다고 해서 뭐 그걸 아까워해서 되겠어요? 에이, 전도해도 잘 안 되던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요. 예, 안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구원받도록 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구원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려면 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예?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도 구원받은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도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나와 내 가족들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내게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나눠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것, 부족한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끝내면서요,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라는 지방에 처음 구원받은 열매, 첫 열매 구원받은 성도들,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성도 섬기는 거다라고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네.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을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목이라도 내놨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한 가정입니다. 응?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아주 자기 목이라도 내놨어요. 예? 스데바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사는 목적은 성도 섬기는 거다. 자, 훌륭한 거죠. 우리 각자 한번 결정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우리는 뭘 위해서 작정해야 될 거냐? 예? 교회를 위해서, 예.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로 좀 작정을 해보자. 작정.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러세요. 그 신앙이 너무 훌륭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요, 그 일. 디모데 전서 6장을 또 봅시다. 디모데 전서 6장 6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8절 342페이지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은 뭐예요?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이죠. 다른 영혼 구원받게 해주고 지옥 갈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최고 선한 일입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하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형제는 그 사람 좀 조금만 도와주면은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 참 그 개인적으로 훌륭한데 너무 가난해. 그 사람 장학금 대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되게 하는 사람. 제가 이제 모스코바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모스코바 초대 총장이에요.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대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도와줘가지고요, 공부시켜가지고 총장을 만들었대요. 네. 제 그 얘기 듣고요, 그 총장도 훌륭하지만은 그 사람 도와준 사람은 더 훌륭하다. 네. 네. 어떤 사람 저 사람이 정말 조금만 도와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싶으면요, 그 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도와줘. 예. 그 사람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게 하든지, 예?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하든지, 예? 무슨 과학자가 되게 하든지, 예? 예, 무슨 사업, 훌륭한 사업가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인물을 기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들을, 저 사람 조금만 밀어주면은 주님을 해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 훌륭한 전도자가 되게 할 수 있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네? 내가 직접 못할지라도 도와주면은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의인이 하는 일을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같은 상을 받아요.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 선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가 선자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선자의 일을 하지 않고도 선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그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예? 이 세상적으로 선한 사업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업은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여기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예. 우리는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나눠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예. 가난한 사람 불쌍히 있는 게 동정하는 마음이죠. 동정하는 마음. 동정한 마음이 없으면은요, 예? 그 사람이 뭔가 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예?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를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그게 참 뭐 자기를 위한 거다 말이에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생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모든 상급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 불쌍히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베푸는 일을. 예? 왜?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사랑의 열매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게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에이,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그 사람 받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아주 배척하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하면 안 됩니다. 태평양처럼 마음을 넓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용납해요.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 마음은 왜 그렇게 좁아가지고요? 예? 쓸 사람 못 쓸 사람 그토록 내가 골라내느냐고. 예? 우리가 용서를 해요. 용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것, 그게 관용이라 그럽니다. 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또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남의 악한 것, 남의 나쁜 것을 생각지 않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한다고 그걸 전부 마음에다가 새겨놓습니까? 에? 일기장에다가 너 언제 나쁜 짓 했다 두고 보자, 전부 그걸 잊어버릴까 봐 메모해 둡니까?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왜?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우느니라.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려줍니다. 가려줘요. 어떤 형제 자매 잘못하는 거, 잘하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하는 것만 계속 마음속에 이제 메모리해 둡니다. 언제 너 잘못했지 두고 보자. 너 언제 나한테 어떻게 했지 두고 보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잠언 10장을 봅시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렇죠.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요 그걸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꼴까스럽게 받아들여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좀 말 표현을 잘못해도 서로 이해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농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요 막 얼굴을 붉히고 막, 예? 감정을 가집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왜 형제 간에 다툼이 있느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니라. 예. 잘못하는 게 있어도 좀 덮어주고 가려주는 마음. 잠언 17장 또 봅시다. 17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어도 말하지 말고 덮어줘요. 예, 어떤 그 형제의 잘못이 있어도 그걸 말하지 말고, 예, 좀 덮어줘요. 가려줘요. 그건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 들춰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그 약점을 자꾸 얘기하고 허물을 자꾸 얘기하고 그럼 이간시키는 거, 이간시키는 거. 예? 그 사람 못 살 사람이다. 예?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간시키는 거잖아요. 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 형제의 점을 덮어주고 저 자매의 허물 덮어주고 자꾸 덮어줘. 예? 누가 허물을 가져오면은 그걸 또 내가 듣고 내가 또 내 생각까지 보태해가지고 확대시켜서 말하지 말고, 예? 저거 가져가서 뒤뜰에다가 묻어버려요. 예? 이것으로 끝이다. 예.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그 허물 얘기하는 사람에게, 예? 그 허물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사실은요, 예. 남의 허물이 요만하면은요, 그 말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자기 생각까지 보태가지고 확대시켜요. 자꾸. 그걸 말하는 동안에 자꾸 심소 봉대라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게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것은 형제를 이간시키고 나누는 결과가 됩니다. 응?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19장 11절. 잠언 19장 1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어떤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은요 금방 얼굴이 막 붉으락 푸르락 막, 예? 안색이 막 새파랗게 변하고, 예? 그것은
뭔가 아직 좀 인격이 좀 단련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 노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는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뭔가 모질한 사람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요, 용사입니다. 그 사람. 그건 자기 영광입니다. 용서 받는 것보다도 용서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쫄장부입니다. 그렇죠? 왜 용서 못하느냐고. 마음이 그렇게 좁아 빠져가지고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남을 용서 못하느냐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어떤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이건 완전히 단위가 달라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두 사람 다 똑같이 탕감시켜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빚 탕감 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 불러다가 빚 갚으라, 안 갚으면은 네 생명까지 내가 잡아가리라고. 그 말을 이 탕감시켜준 그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그 탕감해준 사람 잡아가지고 다시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는 내가 널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만일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일이 많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마음, 그것은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잘못을 용서받고 앞으로도 내가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용서 못하는 그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 영광이라 그랬죠. 영광. 에베소서 4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모든 것은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것은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왜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약하잖아요. 아직도 신앙적으로 약하고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고난이 많고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겁니까? 형제자매 힘드시지요, 고달프시지요, 피곤하시지요, 요즘에 살기가 너무 어렵지요. 서로 힘냅시다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조금 더 참읍시다.
그러면서 서로 불쌍이고 서로 용기를 붙어다 줘야 되죠. 예? 그런데 그 불쌍이 있는 마음은 없이 조금 잘못했다고 말해요. 막 꾸짖고 막, 예? 막 노하고 미워하고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겁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겁니까? 예? 세상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예? 우리 서로 불쌍히 좀 여겨줘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예?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용서, 용서.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어서 용서 못한다 그래요.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초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예? 그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를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은요, 우리가 뭐 그 조그만 거 용서 못하는 거 못 하겠어요? 예? 그거 용서 못하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용서 못한다면은, 서로 미워한다면 그 사랑과의 반대입니다. 그는 그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서로 용서는 못한다면 주님 앞에 가는 날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용서.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된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혐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가 말해요. 서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응? 서로 용납하여 서로 받아주다 그 말이에요. 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 형제는 나를 미워해도 나는 용서한다. 저 형제는 나를 비방해도 나는 그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 그런데 이신전심이라고, 내가 미워하면 저 형제도 미워하고, 예? 내가 비난하면 그 형제도 나를 비난하게 돼요. 예.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렇죠? 예? 네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으리라. 내가 남을 용서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 형제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고. 예? 주께서 너희를 용납, 예?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고. 그렇죠.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저는요, 예? 어떤 곳에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것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는 사람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태닥태닥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거 보면은요, 그 밑에서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그 어린 형제 자매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어? 몇 사람 안 되는데 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누가 같이 할 겁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속에는요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예?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띠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얼굴 다른 것 같이 전부 모든 것이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하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실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별 문제 안 됩니다. 예? 문제 안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허물을 잊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불완전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세요? 우리가 다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남의 허물을 그렇게 타담하냐고 용서 못하느냐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서로 불쌍히 이고 서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해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그럴 때 주님 오시는 날 그 일에 대해서 칭찬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땅에 모든 수고와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흠없이 행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더욱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두루 행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이루어질 이번 하계 수양에도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24장을 찬송합시다.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새로 부임해 오신 전도사님들 계신데 그동안에 인사를 못 드려서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 또 목사님 계십니다. 잠깐 얼굴이라도 아셔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다른 교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인사 못 드린 우리 전도사님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쭉 좀 나오십시오. 현석권 전도사님,
또 김성주 전도사님, 조경수 전도사, 교육 전도사님, 유재덕 전도사님, 차기범 전도사님, 그리고 김창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현석권 전도사님은 김포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전도사님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 김창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성주 전도사님. 김성주 전도사님. 예. 우리 서울중앙교회 농아선교부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전도사님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조경수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인데 이천교회 봉사회장님이 계시다가 그리고 유재덕 전도사님, 우리 김해교회 봉사님이 계시다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차기범 전도사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회 임원으로 계시다가 전도사님으로 좀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창수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인데 안산교회로 가시게 되었어요. 예? 우리 교회 오래된 청년회 회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전도사님으로 또 우리 특별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창규 목사님 요 앞으로 예 인사를 못 드려서 우리 김창규 목사님은 아주 일찍이 구원을 받으시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20년간 이제 전도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서 오셨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이문희 때는 하셨는데 우리 교회로 오셔서 우리 이제 함께 교제하시며 말씀 배우며 이제 계속 앞으로 전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죠? 몇 년도에? 83년 12월달에. 83년 12월에 구원을 받으시고 20년 동안 기쁜 소식 선교에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더 좋아서 오셨습니다. 예. 같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 말씀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자, 함께 좀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송장로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8월 2일부터 5일까지 우리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전 접수를 사실은 이번 수요일까지 각 구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전 접수하시지 않은 구역은 오늘 수요일까지 전원 다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접수를 안 하면 현장에 가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90% 이상 전원 사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의 2차 권역, 그러니까 서울 지역 권역 봉사 실무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2층 210호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부서별 책임자, 교구장님들 전원, 그리고 어머니 회장단, 청년회 회장단 매번 모이는 대로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전원 다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부 봉사 실무자는 또 따로 모임이 있습니다. 내주 주일날은 중고등부 학예 수양에 관한 준비를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하게 되니까요. 주차를 하셔도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전원 다 그 주차를 뽑아주셔야 학예 수양에 관련 주차 안내인데요. 전원 다 뽑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주에 오실 때는 지하주차장에는 많이 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초교구 청년 모임 안내입니다. 방배 선교에서 7월 19일 화요일 7시부터 오후 7시부터 식사와 함께 교제가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저 또 제가 저 좀 깜빡했는데 우리 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노영덕 목사님이 여와 계셔요.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저 우리 뉴욕 저 워싱턴 교회 최순조 목사님. 저기 저 뒤에 서 계신 저 노영도 목사님 보이십니까? 키르기스탄에 오신 노영 목사님. 또 최순주 목사님 어디 계시? 워싱턴 교회 어디 계시? 응? 어디 저 위에 계시. 예예 화면에 보이나? 화면에 안 나타나네. 우리 워싱턴 교회 최순주 목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예, 한 달쯤 계시다가 수양에도 참석하시고 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